제자리 힘이 없어. 동심이가 오기 전에 똑같이 키우던 라쿤이 한 마리 있었어요. 뭐 건강하게 잘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가 사고로 의도치 않게 사고로 가다 보니까 그때 상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. 지금 와이프가.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에요. 차라. 이 아이의 실제 몸 사이즈 양측 비계라고 얘기하는 피하 지방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. 라쿤 아이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나 이 아이들이 손을 굉장히 잘 써요. 손이 예민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손을 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무리를 많이 개발을 하셔야 돼요.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. 동심이한테 이런 지병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조금만 다이어트해서 예쁜 라쿤 되자.